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신라젠이 기사 회생하면서 오늘 거래가 제기됐습니다.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어제 신라젠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공시했습니다.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흥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.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의 같은 해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어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. 이에 따라 17만 명에 달했던 소액 주주들은 2년 5개월 만에 신라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.